상당히 또 재미있는 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콜론을 찍고 인포라고 적는 거예요. 인포라고 적은 다음에 이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어하고는 좀 다른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뭐라고 표시 되나요? 클래스남 되고 A 클래스남 A where 해서 플러스 돼 있고 뭐 중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에피소드 한 두세 개 지나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밑에 있는 것만 보면은 요것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type of 돼 있고 A 받아서 A 받아서 A를 리턴한다 돼 있고 이 A는 num이라고 하는 곳에 클래스 num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것만 밑에 이것만 볼 거예요. infix L 돼 있고 6 돼 있고 플러스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것을 살펴보는 거는 아마 두세 개 정도 에피소드를 더 진행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것부터 같이 좀 보죠. 뭐냐니까 info 곱하기죠. 곱하기는 어떤 것인지 또 보겠습니다. 보니까 비슷해요. 위에 거 다 비슷하고 다른 거 있으니까 요거는 infix l6 플러스고 요거는 infix l7 그리고 이 곱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보는 김에 조금 더 보죠. 그러니까 info 해서 이번에는 캐럿이 어디 써 있는 거라고 했었나요? 매성. 그래서 2의 3성, 2의 4성 할 때 그 매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정보인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얘는 위에 있는 거는 일단 레프스예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각각의 이게 어떤 의미이고 여기 어떤 의미이고 하는 것들은 공부를 나중에 할 거예요. 밑에 것만 볼게요. infix 다음에 이번에 r 돼 있고 8 돼 있습니다. 그리고 caret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그리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그 중에서 요건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더하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나타나 있고 곱하기를 알아볼 때는 곱하기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캐럿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캐럿을 보여주는 건 알겠고 근데 숫자는 6이고 7이고 8이고 그리고 곱하기와 더하기는 인픽스에다가 L이 붙어 있고 캐럿은 인픽스에 R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info를 보는 겁니다. 30 info 명령어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는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infix L. L은 left를 말하는 겁니다. 왼쪽이라는 게 infix left 또는 infix R. R은 right를 말하는 거예요. infix right 되는 거예요. left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계산이 진행된단 말이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계산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100 더하기 50 빼기 3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니까 이것은 먼저 100 더하기 50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죠? 100 더하기 50 그런 다음에 빼기 3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왼쪽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이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 그것을 infix left라고 얘기합니다. infix left. 그죠? infix right는 오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infix right는 오른쪽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2의 3성의 3성 어디 있나요? 3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의 3성을 하고 다시 3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같으냐니까 equal 같다. 이것도 equal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3의 3성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나온 값을 2의 그 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왼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infix r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fix r 표현하고 이건 infix l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캐럿 같은 경우에는 2의 3성 볼까요? 2의 3성의 3성 3성 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했다면 가로를 둘러싸주면 되겠죠. 가로 그죠? 2의 3성부터 먼저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512 전혀 다른 값이 나왔죠. 그죠? 이건 어떤 거와 같단 말이에요? 얘는 3의 3성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2의 그 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2의 27승이 되겠네요. 이건 2의 27승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2의 3승부터 먼저 하고 3승이 돼요. 그러니까 8의 3승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는 2의 27승 3의 3승이니까 27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만약에 요것을 요렇게 한다면은 요렇게 한다면은 2의 3승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2의 3승 하면 8이 되나요? 8의 3승하고 같은 거죠. 2의 27승하고 8의 3승하고 값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infix right, infix left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이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더하기는 6이고 그죠? 곱하기는 7이고 캐럿은 8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이건 숫자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대로 볼까요? 2 더하기 3 한칸 띄웠어요. 써볼게요.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어디 있나요? 2성.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촘촘하게 붙여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보니까 캐럿은 숫자가 몇 번이었죠? 8이었죠. 8이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높단 말이에요. 높고 그 다음에 7이고 얘가 6이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2의 이럴 것이 아니네. 2의 2성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이 이루어지고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8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더하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국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면은 1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더하기를 이렇게 앞에다 가로를 써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2 더하기 3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높은 게 뭐죠? 가로. 가로가 가장 사실 가로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로가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아요. 가로 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욕을 하고 이어서 곱하기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 값하고 또 좀 이 값하고 또 다르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이 값은 무엇과 같단 말입니까? 이 값은 얘를 먼저 해주고 얘가 8번이니까 숫자가 8이니까 이어서 곱하기 해주고 그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14와 같은 똑같은 14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